제가 좋아하는 스티커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래스도 있고 잊어버리지 않게 포인트 할 수 있는 스티커들이 있고요. 지나서 이렇게 어느 목록마다 남길 수 있는 게 있어서 편해요. 카레나를 보시면 매달 중요한 날 아니면 중요한 것들 정리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전화기나 웹탑에도 그런 걸 표시하지만 저는 아직 종이에다 끄적끄적 적는 거 좋아해서 이런 다이어리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알바로 적는 거 있고 컴퓨터 넘겨보면 매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다가 좀 적고 그거대로 장을 보면은 좀 편할 것 같아서 메뉴 플레이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 투두. 제가 해야 할 것들 여기다가 이제 2022년 목표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적어서 하나하나 이루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딸한테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 맛있어? 이게 밥 때문에 나왔던 건데. 너무 최고다. 떡볶이요 뭐? 아, 떡볶이가 어디 먹으려고. 떡국 먹어야지. 아, 엄마 갈비찜 했어. 올해는 여자친구 많이 만들어. 응? 언제 드세요, 아버님? 오빠 그거 할까? Let's pray. 아멘.